마이너스 3%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바로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하면 약 5개월간의 수익률은 30%. 그냥 1위 기업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공황이 오든 말든 계속 들고 있는다고 하면 이때 약 2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48.4%가 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마이너스 3%가 위기를 완전 제껴버리게 됩니다. 2년간의 위기를 제껴버리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 전략을 쓰면 마이너스 3%가 4번 떠서 공황이 확정된다면 그때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 투자 수익률 나스닥 마이너스 3% 떴을 때 전략 매도 적용 시 수익률은 네이레브 조던 김장성님 사랑해요 뿌잉. 안녕하세요, 부자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어느 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의 답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등 주식으로 마이너스 3% 전략 테스트한 거 올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996년부터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투자했을 때 영상을 제가 이미 공개를 해드렸고, 자 이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전량 매도 후에 한 달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기법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뜨면 두 달을 기다리고 전량 매수합니다. 마이너스 3%가 중간에 뜨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요. 8거래일 연속 플러스면 전량 매수합니다. 이 기법을 적용을 할 거고요. 이 기법은 조던 김장섭님의 내일의 보라는 책에 나옵니다. 책 정말 사서 보시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장사비 형님 사랑해요 뿌잉. 조사를 마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듯 하고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고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만들고 보니 꽤 귀한 자료를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고요. 혹시 1996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나스닥 종합지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의 주가 자료를 받고 싶으시면 유튜브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 3월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가정하고요. 자본금은 1,000만원입니다. 1996년에서 1998년까지 시가총액 1위는 GE 제네럴 일렉트릭입니다. 자, 이제 이 자료는 조금 접어두고 제가 쭉쭉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자, 97년 다시 10월 27일 날 마이너스 7.2가 뜨고 11월 25일 다시 전량 매수하게 됩니다. 그때 주가는 20.65달러에서 24.25달러, 이때도 약한 손해를 보게 되네요. 자, 98년 1월 9일에 다시 마이너스 3.65 뜨고요. 98년 8월 18일 다시 마이너스 3.5%가,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3% 전략을 쓰지 않은 수익률이고요. 아래 거는 마이너스 3% 전략을 사용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3%를 적용하지 않으면 122%고요. 마이너스 3% 전략을 보면은 쓰시면 이때 요럴 때 올라갈 때 저희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84.7%가 되고요. 단순 계산했을 때 1,000만원은 2,220만원이 되고 마이너스 3% 적용 시 1,847만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보시면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1998년 9월부터 1999년 10월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98년 8월 31일에 마이너스 8.56 뜨고요. 10월 1일에 마이너스 4, 10월 5일에 마이너스 4, 10월 7일에 마이너스 3 떠버립니다. 다시 마이너스 3%가 뜨고요. 12월 14일 마이너스 3% 계속 뜹니다. 마이너스 3%가 계속 유지가 된다. 44 거래일 안에. 그래서 결국엔 1999년 6월 18일에 공황이 종료가 되고요.
이 공황이 종료가 된 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전량 매수하게 됩니다. 이때가 42.5달러고요. 자, 1999년 7월 다시 마이너스 3%가 뜨고 이때는 한 번 떴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고요. 18월 18일에 전량 매수하게 됩니다. 46달러에 팔아가지고 42달러에 사게 되네요. 이때는 저희가 이득을 봤습니다. 자, 다시 99년 9월 23일에 마이너스 3.79 전량 매도하고요. 10월 22일 전량 매수하게 됩니다.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전략을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보유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은 63.7%가 되고요. 마이너스 3% 전략을 쓰게 되면 17%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마이너스 3% 전략을 썼을 때 손해를 봤습니다. 1999년 10월부터 99년 11월까지 시가총액 1위는 제네럴 일렉트릭스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같다고 보고 계산을 했고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 적용한 것이 더 수익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다시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요. 이때 2000년 닷컴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뜨죠. 마이너스 3%가 계속 뜨게 됩니다. 2000년 1월부터 계속 마이너스가 뜨죠. 뜨고 계속 뜹니다. 계속 뜨다가 2000년 4월까지 마이너스가 떠버리네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99년 11월 MS 주식을 샀다가 2000년 1월 4일에 전량 매도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그냥 요 기간 닷컴 버블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다고 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18%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3%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바로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하면 약 5개월간의 수익률은 30%가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 전략을 쓰지 않았을 때랑 썼을 때랑 수익률이 비슷해졌네요. 자, 다시 2000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가총액 1위는 다시 제네럴 일렉트릭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2000년 5월 GE의 주가는 52.62달러였는데요. 자, 2000년 4월 10일 보시죠. 이거 저희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계속 뜹니다. 계속 쭉쭉쭉쭉쭉 뜨고 엄청나게 떨어지죠. 장난 아니죠? 계속 뜹니다. 계속 뜨고 44거래일을 마이너스 3%가 뜨지 않고 유지가 됐을 때 그때 전량 매수하게 되는데 계속 뜹니다. 계속. 보시죠. 어휴, 계속 뜨죠. 쭉쭉쭉 올라갈게요. 계속 뜹니다. 계속 뜹니다. 계속 떠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2003년 3월 24일에 마이너스 3%가 마지막으로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뜨죠. 이때는 44 거래일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보시면 129 거래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가 공황 종료가 되고요. 2000년 1월 4일에 전량 매도한 후에 2003년 3월 24일까지 약 3년간 계속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저희는 2000년 1월 4일에 MS 주가를 모두 매도하고 2003년 24일까지 그냥 그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보유만 하게 됩니다. 자, 그냥 1위 기업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공황이 오든 말든 계속 들고 있는다고 하면 이때 약 2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48.4%가 됩니다. 반토막이 나버리죠. 1,798만원이 되고요. 마이너스 3% 전략을 쓰게 된다면 0%죠.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3년간 계속 돈을 들고 있는 겁니다. 돈은 3,285만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에 이 금액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마이너스 3%가 위기를 완전 제껴버리게 됩니다. 2년간의 위기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2006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시가총액 1위는 엑슨모빌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버리죠. 자, 그러면 수익률 계산을 해볼게요. 2012년에 공황이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때 7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때는 조금 특이해요. 엑스모빌을 계속 들고 있다고 했을 때 36.6% 약, 그리고 마이너스 3% 전략을 적용해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면 17.5%의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위험 크게 위험이 있을 때 저희가 비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 전략을 썼을 때 수익률이 더 높죠. 자,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었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았습니다. 11개월간 수익률은 같고요.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13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 됩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3%가 공황은 아닌데 계속 뜨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뜨고 이때 계속 팔고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 그죠? 공황이 안 뜨다가 2018년도에 10월에 공황이 한번 뜨고요. 2019년도 3월 7일에 종료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약 6년 4개월간 수익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전략 미적용 시에는 103.5% 수익률을 보고요. 마이너스 3% 전략을 적용했을 때는 85.51%의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때 요거를 보면은 차라리 마이너스 3% 한 번 떴을 때는 팔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공황이 확정되면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매뉴얼을 조금 변경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떴을 때 파는 전략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때 큰 손해가 떴을 때 피해 갔잖아요. 수익률이 전체 기간의 수익률이 꽤 많이 나게 됩니다. 자,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일단은 보시고요. 이때도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3%가 떴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24일에 공황이 확정이 되고 5월 1일에 마이너스 3%가 마지막으로 떴습니다. 약 2년 5개월간 마이너스 3% 전략 미적용 시 76%, 적용 시 43.9%. 최종 전체 기간의 수익률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3% 미적용 시에는 6,995만원, 마이너스 3% 전략 적용 시에는 8,360만원의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 전략을 쓰면 이득이라는 거죠. 아, 결론입니다. 마이너스 3%는 이 공황을 피해가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가 한 번 뜬다면 오히려 사고 파는 것이 손해일 수 있겠지만은 이 마이너스 3%가 네 번 떠서 공황이 확정된다면 그때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마이너스 3% 기법 적용 시에 24년간 수익률은 미적용했을 때는 600%지만은 적용했을 때는 수익률이 736%예요. 자, 이 차이가 136%로 얼마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복리 계산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어마해지게 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하셨으므로 다음 영상에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사실 결론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느끼는 점이 어떤 거냐면 아, 마이너스 한번 뜰 때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뜬다고 하면 그건 그때는 무조건 파는 게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김장섭님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의 부도 저도 책 사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